자, 이번 시간에는 아톰의 기본적인 사용법 중에서 가장 큰 틀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뭐냐면, 폴더들을 관리하고, 또 파일을 관리하고, 그리고 창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마다 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폴더와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아톰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과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기능인데요. 자,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Add Project Folder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디렉토리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python underbar ruby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한다면 요 프로젝트를 저 폴더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디렉토리가 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그 하위 디렉토리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하고 Add Project Folder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클릭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아톰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폴더를 여러분이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고 다시 Add Project Folder를 선택한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dev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폴더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디렉토리가 추가가 돼서 지금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화면에 같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더블 클릭한 파일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니까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그냥 파일이 열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화면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저 부분이 좀 뭐랄까요?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엔 얘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수 있는데요. 뷰로 들어가 보시면 토글 트리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글은 뭐 켰다 껐다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행할 때마다 상태가 바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글 트리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다시 토글 트리뷰를 하면 보이는 상태가 되죠.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뷰에서 토글 트리뷰를 하시면 없어지고 생기죠. 그리고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축키가 있죠? 예, 이렇게 생긴 저 단축키는 커맨드 키와 슬래시, 역슬래시 키인데요. 자, 커맨드와 역슬래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로 여러분이 켰다 껐다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역슬래시는 엔터키와 그 지울 때 사용하는 그 왼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키 있잖아요. 그곳 사이에 있는 키가 이 역슬래시 키고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여기 적혀 있어요. 컨트롤 키와 예, 역슬래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켰다 꺼졌다를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 게이머들이 단축키를 다 외워서 하는 것처럼 단축키를 잘 외우면 외울수록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키들은 일부러 좀 단축키를 쓰면서 몸에, 손가락에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죠.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왔다 갔다 할때 이제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script.js, 아, 요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좀 시시하고. 자, 여기 있는 스타일, 요것도 없네요. 자, jQuery.js.
자, 이 파일을 여러분이 오른쪽 화면으로 두고 얘를 왼쪽으로 두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 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split right 뭐 오른쪽으로 쪼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자, 새로운 화면이 나오면서 거기에도 똑같은 파일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없애고 싶으면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편집할 수 있고 여기서도 편집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얘를 아래쪽으로 다시 분할하고 싶다. 새로운 파일을 그러면 뭐 여기 있는 파일 하나 엮게요. 요거를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split down을 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얘 닫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split down을 다시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저는 창을 열지 않고 바로 이 화면에서 여기에서 직접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split down을 하면 열려있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도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화면 분할을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split down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오잖아요.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할 때 얘가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이건 추정인데 처음엔 이게 좀 불편했는데 이 우리가 화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개의 파일을 수정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하나의 파일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여기저기를 우리가 수정할 때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쪼개놓고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수정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똑같은 파일의 위에 있는 부분도 동시에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스플릿을 하면 화면을 쪼갰을 때 예, 쪼갠 파일이 남아있는 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는 것과 이 창을 관리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